순서. 여러분 들을게요. 중간에 만약에 스타워치가 가고 있는데 나는 우리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살짝 하고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쓰시는 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된다면 잠시만요 하고 회의하시고 다시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자면 이제 앉아서 하실게요. 이렇게 앉으셨으니까. 자, 첫번째 1대로 뒤에 1대로 할까요? 그냥 이렇게 나이스로 만들어서. 어떤 검색도 안 되고 기록하신 것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워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메모 준비해 주시고.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타워치 종이 울릴 때까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네, 저희는 유튜브, 직장인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신상을 봅니다. 첫 번째, 유튜브 신사임당이라는 170만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직장인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2019년 9월 9일에 올라온 영상에 직장인 백백씨는 직장 생활을 통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가 부업으로 월 1,5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다는 그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에 직장인 브이로그만 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오고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중고등학생들에 의해 직장인들이 하는 유튜브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본인이 수고한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희 팀은 회사의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팀이고요. 저는 맨 처음에 주장을 맡게 된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 10월 연구서 보고서로 낸 자료에 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시간, 즉 밥 먹고 볼일을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97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된 겁니다. 일주일이 총 168시간인데요. 그 중에 97시간을 뺀 71시간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직장인이란 걸 가장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제외한다면 31시간이 남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만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과용시간이 일주일에 21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저희의 주장은 이 일주일에 2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따로 회사 내에서 덜 처리해서 집에서 마저 처리해야 하는 업무도 존재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잠을 자서 피로를 없애버려야 될 시간도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한다면 유튜브의 구독자들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적은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피로를 풀 잠자는 시간이나 또는 회사의 부업을 집에서 마저 할 시간이 모자라서 회사 일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회사에서 뭔가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생각되어서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실 건데요.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할지 회의할 시간 전달드릴게요. 회의하시고 자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리가 준비되면 앉으시면 됩니다. 뭐 필요한 거 쓰시고요 시간을. 어? 아, 예상해.
저 유장 그러나 시간 되지 마. 유장은 유장 거든 나. 10만 되는 것도 안 되잖아요. 100원 어떻게 짱 지운다. 유튜브로 버는 영상 자체 나중에 얘기니까 도움이 잘 되니까 유튜브를 시작하면 될 수 있다. 그것도 떨어지고 될 수 있다. 봐 올려서 다른 승차는 유튜브하는 그런 확실한 유장이 있다. 거기다 내가 유장을 유튜브 올릴까 유튜브 위해서 왜 이러나 그런 걸 올리나 해서 관련 영상을 연장해서 함부로 올리다 잘했으면 시청하시면 됩니다. 저쪽에 잠깐만요. 그럼 아, 서로 알아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하지? 협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요가 시간에 하면 휴해져서 회사 수출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 오히려 유튜브를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게임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의 입장으로 저희가 생각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아예 이걸로 유튜브를 했을 때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남는 시간이 제가 아까 주장되는 것과 같이 야근을 한다고 가정 하에 21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 잠자는 시간과 회사에 부업을 하는 시간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운동과 게임 역시 직장인 자체가 시간을 이제 때우지 시간이 부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안 할 것이고, 또 자기가 부업으로 유튜버를 한다면 유튜버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만 운동과 게임은 하루 이틀 정도는 자신이 피곤하거나 못한다면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유튜버도 꾸준히 올리면 그냥 자주 올리고 싶을 때 몇 달에 한 번씩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주장식에서 이제 자기 회사 머리가 부족해서 유튜버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돈이 부족해서 부업으로 가기 위해 유튜브를 한다면 부업 역시 꾸준히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올리고 싶을 때만 올린다면 저는 제대로 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취미로만 하는 게 아닌가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로만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저희는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유튜버를 하는 시간으로 유튜버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자신의 회사 부업 또는 자는 시간이 부족해져서 회사의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또는 회사 측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직장생활 유튜버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 1,500만원을 부업을 유튜버로 벌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그 직장인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직장인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직장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조회수가 안 늘어나서 보업을 하기에도 유명할 정도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거는 이제 수많은 실패자리 중 그냥 눈에 반짝이는 성공사의 일로 남을 뿐, 이게 전체적인 완벽한 유튜브 시작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예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결과물을 올려서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뿌듯함이 물론 와 영상 재밌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상이 재미없다고 악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뿌듯함보다는 실망감이 올라가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찍어 올렸는데 악플이 나네 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유튜브로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하려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유튜브 구독자 10만, 15 버튼을 받을 수 있는 속도인 10만 구독자 정도는 돼야 유튜브로 돈벌이를 월급치에 생활하듯이 돈벌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10만 유튜버 찍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10만 유튜버 15 버튼을 받은 사람들이 유튜버 내에서 10% 미만 정도로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직장인 유튜브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거는 극히 드문 로또 당첨되는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튜브를 부업으로 할 때만 제한되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취미로 하는 거는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데 댓글 악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리엘 예시를 들을 때 생계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가 잘 돼가지고 월에 1500만원을 벌면서 그렇게 했다면 결국 실패 직전까지 간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 건데 결국 직장인이 유튜브를 한다는 건 이제 물론 취미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취미로 하다가도 이제 회사에서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경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유튜브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 이 친구처럼 유튜브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하자면은 자 저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까 1500만 유튜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150만 유튜브를 시간을 오버하셨는데요. 제가 3분의 시간만 더 3분만 더 드릴 테니까 3분은 쓰세요. 최종 블로그까지 짧게 알아서로 하실게요. 계속하십시오. 요약 질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0만 유튜버가 되는 것도 애초에 확률이 되게 낮고 실제 자료 조사 결과상으로도 10만 유튜버 자체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는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상사에 대한 그런 욕설이나 이런 뭔가 비난을 받을 말인가 회사 직장 내에서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유튜버를 취미로 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악플들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 그런 타격이 있는다면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악플을 저는 타격이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선포를 받는 회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굳이 그 남는 21시간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직장 생활 중에서도 굳이 그 직장이 뭐 스포츠나 그런 쪽에 관련돼 있으면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 것도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21시간 말고 그 나는 97시간 중에서도 충분히 유튜브 영상을 올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최종 본론할 시간 드릴 테니까 10초 내가 10초 더 회의하시고 최종 본론 하실게요. 10초 6초 해봤네. 최종 본론 서로 요약하세요. 네, 뒤에 앉은 팀들은 어느 팀을 선정할 때 외부로 열심히 발표해 주세요. 심리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에 저희는 애초에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든데 거기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일단 그 팀프루트라는 시험부터 사이트에 보면 직장인 4명 중에 한 명은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유행이고 트렌드에 따라서 인플루언서라는 신조어도 생겼는데 이 인플루언서는 그 특정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직접 그 직원들에게 유튜브를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직원이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브랜드에 잘 알고 있고 직원들이 전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만큼 부업이나 취미라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직장인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뒤에 팀에서 서로 의견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팀 대표로 한 분이 일어나서 들은 총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9초 시간 드릴게요. 네, 서로 오빠에서 좋아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시간 좀 장난 시간이요. 그냥 그일 떠가지고 못하겠어. 저희 조는 반대측 의견에 더 약간 지지하고, 왜냐하면 시간이랑 그리고 부업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일리 있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에 동의해서 저 반대측을 지지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저희는 찬성 측을 지지하는데, 왜냐면 찬성 측이 약간 흉론도 많았고, 반대측 흉론은 우선 어차피 퇴근하고 남는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 시간이라 뭐 그런 건 상관없을 것 같아서 찬성 측 했고, 반대측에서 약간 부업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뭐 편집 시간이나 그런 걸로 더 꼬투리를 잡았으면은 반대측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나중에 마치고 가위바위보 좀 드세요. 다음 뒤에팀 이제 시청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뒤에팀 여러분 앞팀은 외모지 시작해주시고 뒤에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시작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리 좀 바꿔주시겠어요? 사람이 아까 신이 씨가 조사하러
방송할 때랑 다시 만드는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긴 편의 스탠더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 4일째 근무 대가 시작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은 일본에서 주 4일째 근무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근로시간이 아주 높은 나라 했지만 주 4일째 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생산성이 다시 변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축 김도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두 번째 근거로는 대부분의 선진국 대부분에서 이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또한 그 생산량의 지나친 감축이나 생산량의 지나친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한 사원들의 행복도 증가와 퇴사율 또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같은 시리아의 지현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로 사회제의 근본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임금삭감이 있는데요. 일단 임금삭감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월급에 관한 노동자가 가지게 되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일단은 이 임금삭감에 대해 이 주 4일제 근무 시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찬성이 54%였지만 이제 임금이 감소된다는 그 전제를 깔았을 때 반대가 이제 63%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 감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었고 일단은 두 번째 이유로는 업무량이 이제 그대로이지만 업무 강도는 휴일이 줄어듦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이 길어지면서 휴일 동안 사람들의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주 4일제를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서 주 4일제를 하게 된다면 주 4일제 할 수 없는 여러 직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직종들은 박탈감이 증가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가 되고 성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쓰시면 됩니다. 회의할 시간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 달아주고 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계산이 낮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닌 게 아르바이트나 그런 곳에서도 다 최저임금을 주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면 고용주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업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가 경제의 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일 업무 분각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주 4일째 근무를 실시한 결과 생산성이 40%나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부분은 만약 주 4일째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쉬는 날도 전부 다 그 업무 쉬는 날에 3일을 쉬면은 원래 5일 동안 일해야 될 것을 4일만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업무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는 날이 많아서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그 양을 그 처리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약간 뭐지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이거를 하게 되면은 업무량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량이 많아져도 집중을 해서 잘 바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휴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원래 5일 동안 해야 했던 일을 4일로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일의 강도가 높아져서 힘든다는 것인데 휴일이 긴 것이랑 갑작스럽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휴일이 길어지면 이제 쉬는 날 많으니까 컨디션이 더 나을 거고 그걸로 인해 5일 동안 어차피 해야 할 업무를 상태 좋은 상태에서 4일 동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틀을 쉬나 3일 쉬나 그 컨디션 차이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틀만 쉬어도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고 그 컨디션이 충분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문 드리면 우선 선진국 대부분이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느 선진국이 실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을 예로 들 수 있고 일본이랑 또 일본이랑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고 또한 저희보다 평균 소득이 낮은 대만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생산력이 지나친 감축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지나친 감축이 아니라 약간의 감축은 있어요. 그 약간의 감축은 있었지만 그 정말로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날 만큼 큰 심한 감축은 없었고 그 정도의 감축은 어차피 인구 감소와 또 사회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부각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 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네, 그러면 시간 1분 2초 주고 2분 더 드릴게요. 네, 1분 주고 드릴게요. 뒤에 분들 발표하실 것과 주세요.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마침 있는 거.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최종 결론은 반대쪽.
하시죠. 우선 저희는 그 사이에 토론을 한 결과 이제 은근히 들어준다는 거에 크다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 못하는 거에 이제 회의사나 이제 소방관 등 이제 못 가는 날에는 이제 차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사일째랑 이제 세금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 조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아이와의 그 집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최종 뒤에서 이제 서로 얘기 박수 한번 주시고요. 해야 되는 업무량을 갖고 2일을 지나 3일을 지나 일할 때 힘들면 갖다는 걸 동의를 하여 반대측을 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희도 반대측을 약간 지지합니다. 왜냐면 두 팀 다 공도도 좋았고 질문과 답변 역시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반대측 최종 결론에서 의사나 소방관 예시를 주셨을 때 필요한 상황이 필요한 사람이 그때 휴일이라서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와닿아서 반대측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올게요. 맨 처음 자리부터 한 명씩 다 앉아주시고 조명을 다 낼게요 이제. 아니 원래는 맨 처음 원래 조명을 맨 처음 원래 다 자리에 해주라 자리에 미치지 내려야 돼. 어떤 점이
게으르다. 나 게으르다. 또? 너 화를 참지 못한다. 또 어떤 거 있을까? 일기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단점이 좋을까요? 얘기해볼까요? 고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어? 잠이 많다. 잠이 많다? 조금 그거를 물어보고 조금 해야겠다. 그쵸? 소심하다. 소심하다? 두 개도 너무 좋지만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한다.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한다. 혹은 무대에서 발표를 어려워한 적이 있다. 이런 거는 뒤에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해 줄래요? 모든 면접을 볼 때는 그 장소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해줘야 돼. 저의 장점은 땡땡입니다. 저의 단점은 땡땡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본론 이유부터 말하면 주구장창 너무 말이 많아지거든요. 또 마무리는 다시 한 번 요약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소통력을 가지고 대학의 땡땡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3분이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일상에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나 3분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대답해주고 맞춰볼까 하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말하기나 뭐 직업적으로나 있어요? 자기 고민이라든지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 저는 궁금한 점이에요. 네, 이름이 뭐예요? 이승찬. 승찬? 네. 어, 승찬이 어떤 거 궁금해요? 말할 때 중간에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어,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 과호흡처럼 있는 거거든. 그게 성격이 급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한 문장 말하고 꼭 쉬어줘야 돼. 항상 2초 있다 말해야 돼. 그럴 때는 다시 1초 쉬었다가 다시 말하는데 한 번도 쉬지 못하면 점점 올라가고 약간 어지러워지면 빨라질 수가 있어. 또요? 네. 이름이 뭐예요? 문인범이요. 어떤 문범이요? 성찬은 얘기할게요. 어디를 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눈을 보는 건데, 눈을 많이 못 보겠으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건 면접 볼 때도 면접관이 무서우면 애교살 보는 건 되게 좋거든요. 눈 밑에 튀어나온 눈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러우면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 예전에는 미간을 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교살을 더 많이 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람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예, 친구들 학교에 발표를 할 때 앞에 나갔을 때 발표 순서가 마지막이나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면 약간 빠른 긴장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어. 긴장이 될 때는 원고를 외우지 말고 앞에 환경을 보는 거 진짜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있네, 다섯 명이 있네, 이런 식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를 한 번 더 의식하는 게 제일 심적으로 좋고, 두 번째 기억할 주문이 있는데 다 같이 나 따라 해볼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꼭 기억하길 바랄게. 긴장이 될 때는 어차피 내 얘기 잘 안 들을 거니까 괜찮아가 되게 좋은 심리적인 주문이거든. 그리고 많이 긴장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고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첫 번째라 많이 긴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강의 도움 되었나요? 네. 네.